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1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픈 빈도부사죠. 비디 조디 일합에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 자, 우리는 종종 사용하는데 the excuse 변명. 자, 변명을 사용해요. 자, 대접 소스 쓰고. 자, it is natural은 가주어. 자연스러운. 자, to be pp 여기 문법 주의하시고 to 부정사에 진주어 쓰면서 비동사 pp에 수동을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데 좌절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when our plan change 이것도 빈칸 주의하시고 이것도 빈칸 주의하시고. 자, 우리의 계획이 바뀔 때 좌절되어지는 것이 당연시하다고 우리는 종종 변명을 해. 자, that depends. 자, that은 앞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야? 변명을 하는 게 뭐를? 계획 변화에 있어서 잘 되는지는 상황은 자 depends 의존하는데 자 however이 삽입절로 썼고 depend 전치사 on 썼어요. 자 전치사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what 의문사 your priorities are 의주동에 명사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on은 의주동 주의하시고 우선사항이라고 해석해서 무엇이 너의 아유 죄송합니다 우선사항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자, 그래서 depends on 자, 어떤 것이 너의 우선상인지는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데. 그래서 얘는 종속절의 주어고 얘가 본동사예요. 자, 그래서 is more important to stick to some rigid work schedule or to be available to for your old 까지나요. 자, 잠시만요. 좀 뭔가 이상하네요, 지금. 오타 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 저 오타가 있어갖고 제가 헷갈렸는데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자, 이것은 달려있는데 너의 우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좌절되는지 아닐지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의 대문자예요. 자, 이것이 더 중요할까 동사주는 의문문의 물음표 여기 있죠. 자, 이것이 더 중요할까 to stick to stick은 달라붙다 뜻이죠. 여기서는 고수하다 고수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몇몇의 rigid 엄격한. 자, 이 엄격한 아니고 자, 엄격한 자, 일의 스케줄을 따르는 게 중요할까? 자, 그 다음 to be 여기서 to 또가 있었죠. 1번에 to, 2번에 to 병렬 구조예요. to be available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available 사용 가능 안데 to 너의 4살짜리 그러니까 4살짜리 딸이나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할까? 혹은 너의 엄격한 일의 스케줄을 따르는 것이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 자, 더 비교급이죠. 더 general 일반적인 질문은 is 무엇이 더 중요할까? 자, getting what I want. 자, get 내가 무엇에서도 의문사 조동사죠. 그럼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할까? 혹은 또 여기 1번 또 ing 2번 자, keeping my plans. 자, 그리고 내 계획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 그 다음 또 동명사 3번 자, learning to go with the flow. 자, 그러한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할까? 자, 그래서 그러한 흐름과 함께 간다는 말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게 중요할까? 자, 분명하게 자, to become a more peaceful person의 to 부정사의 부사로 썼네요. 되기 위해서죠. 뭐가 되기 위해서? 더 peaceful person,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로운. 그래서 비동사 2형식 동사 비동사와 똑같은 뒤에 명사 들어갔어요. 끊고 너는 must prioritize 해야 돼. prioritize는 우선화 우선화를 결정 뭘 우선화 할지 결정해야 돼. 너는 must 우선화 해야 되는데 뒤에 더 나오네요. flexibility 유연성을 더 우선화해야 되는데 저 over에서 than의 뜻이에요. 뭐 보다라는 뜻이에요. 위라는 뜻이 아니고 rigid 엄격한 보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그래서 빈칸 넣기 낼 수 있는 문제는 요거죠. 자, 요거고 그리고 이게 핵심어입니다. 핵심어 이거 주제도 돼요. 나는 또한 발견했어. 자, found 대생략 구조죠. 여기서 됐대고 자, it 또 가주어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to 진주어 동사 원형. 자, 기대하는 것이 자, certain은 특정한 자, percentage의 plan 계획이 자, will change 바뀔 것이라는 것을. 자, 뭐야? 아, 네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봤자 언젠가 뭔가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또한 뭐야?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 네가 만든다면 allowance는 허락을 만든다면
그래서 allowance 원래 명사 형태로 용돈이라고도 잘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네 스스로가 뭔가를 해도 된다 허락해 주는 것은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 자, for 뭐에 대해서 이러한 inevitability에서 in은 not이에요. 그래서 inevitability가 우리가 필연적인, 그래서 inevitability가 필연적인이죠. 피할 수 없는 뜻이죠. 피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을 네 마음속에서 허락해 준다면, 그래서 이 부절. 자, then 그러면 when it happened, 이시 말하는 것은 뭐예요? Inevitability 발음이 꼬이네. Inevitability예요. Inevitability. 자, 이러한 필연성은 이 일어난다고. 자, 일어날 때 너는 can say, can 조동사 동사원형 말할 수가 있다. 자, 뭐예요? 어차피 네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인정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here is 유도부서 단수고 one 한 개 들어갔죠. 자, 이것은 one of those. 자, 그러한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자, inevitability. 아, 또 꼬인다. 왜 이러냐? inevitability. 죄송합니다. inevitability. 아유,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유연성이 있을 때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주제가 되고 있어요. 갑자기 잘 발음이 되던 단어 inevitability가 잘 안 되네요, 오늘은. 이런 날도 있네요. 희한합니다. 자, 여튼 우리 알파고 씨와 주제 정리하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로 가면 돼요. 유연하게. 그래서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함보다는 유연함을 우선시하자.